다이빙 선수가 뛰어내립니다. 점프해서 그냥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중간에 몸을 구부려 회전하는 경우도 있죠. A와 B 중 어느 경우 더 빨리 떨어질까요?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떨어지는 동안 다이빙 선수의 질량 중심에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때 다이빙 선수에게 작용하는 토크는 0이죠. 즉 중력은 회전 속도를 변화시킬 수 없고 중력 위치 에너지의 감소는 회전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력 위치 에너지의 감소는 모두 선형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회전 운동 에너지의 증가는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내부 에너지입니다. 다이빙 선수가 관성 모멘트를 변화시켜 회전 각속도를 증가시키는데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고 사용한 내부 에너지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는 거죠. 정리해봅시다. 자유낙하하는 다이빙 선수의 위치 에너지 감소는 모두 선형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다이빙 선수는 근육의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여 회전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죠.